언뜻 보기엔 의식의 흐름대로 자유롭게 추는 스트릿 댄스 같기도 합니다.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운동법, 바로 최정아 씨의 특별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. 애니멀 플로우라는 운동인데요. 동물의 움직임을 본떠서 만든 운동법입니다. 애니멀 플로우, 의미 그대로 동물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맨몸 운동법입니다. 네 발 자세를 기본으로 다양한 바디웨이트 동작을 구사하는 건데요. 근력과 함께 유연성, 균형, 지구력을 발달시키고 전신의 근육을 자극시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다이어트 중간 이 운동법을 접하게 된 최정아 씨. 약 2년 동안 4kg의 체중을 추가로 감량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.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움직임을 통해서 다른 한 동작에서 한 동작으로 이어갈 때 호흡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유산소적인 운동도 되고 또 숨을 참으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멈추는 동작에서는 우리가 호흡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멈춰줘야 돼요. 그래서 그런 동작을 통해서 또 스트렝스 훈련도 할 수 있는 거고요. 애니멀 플로우는 동물의 움직임을 묘사한 만큼 손과 발을 바닥에 디디는 동작들이 많습니다. 몸이 바닥에 고정된 상태에서 변화를 주기 때문에 안정적일 뿐만이 아니라 등, 복부, 엉덩이, 골반 등 몸의 중심부의 개입이 자연스레 많아지게 되는데요. 이를 통해 단순한 근육 강화 운동보다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.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날렵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도 있었고요. 또 이렇게 배워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몸의 근육을 다 쓰게 만들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 했을 때는 막 온몸에 근육통 나고 그랬어요.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안 쓰던 근육들을 막 쓰게 되니까 뭐 축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할 때도 순발력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졌고요. 그리고 또 동작 중에 뭐 여러 가지를 혼합해가지고 막 돌고 하는 동작들을 빠르게 이제 따라하다 보니까 굉장히 컨디션도 향상되고 좀 다이어트 같은 것도 많이 되고 운동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 특히 이 운동법은 3차원적 움직임이 특징인데요.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과 더불어 좌우 그리고 회전까지 있어 평소 쓰지 않던 근육들의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합니다. 앞쪽이나 아랫배나 뒤쪽 뒷골이라고 하죠. 그런 부분들도 많이 빠지고 이제 등 라인부터 되게 예뻐져요. 등이랑 복부. 그러니까 제일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.